지났지만은 이 대령의식을 통해야 부처님의 위실력을 잊고 이 영가 자리에 이제 옵니다. 저기 이제 저 앞에 스님께서 지금 여러분 영가 이름은 다 부르고 있으니까 저는 보축이라 하면서 통째로 한 번에 부른다 이 소리입니다. 귀신은 무겁지 않다. 귀신은 무겁지 않다. 귀신 같지 않다. 그리고 귀신 같지 않으니까 이름 만들어도 다 와가 있다. 그래서 영가라 그래. 신령스럽다. 이래서 영가라 그래. 여러분보다 한 1000배는 영이 맑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어. 미리 다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다시 한번 오시라고 지금 정한 의식이니까 그렇다. 이래 생각하고 모르면 그러려니 하세요. 에? 귀신은 먹었지 않다. 오케이. 사바세계 차사천안남선부조 호양대 한민국 세종특별자치지 금남면용담리 계룡사나 금병사나 자승사술기 호량 원하금자지극지정성불기 2566년 18번째 합동천도제의 각도각 공강명각 동반제제 처처의 거주하는 행호자 행호녀 남녀노소 시외대중도 각각도 오에게 은일 합동 천도대법회 초청 자성사영단에 입회 복만 사진 순서 부지명일 제각가협의 열명명가 각계 선망다생 무모누대종 진대영숙배
자매들 손목은 친척등강열이 얼명경가하 호량내외 동상동마금계원계 일체요식함령등 모여법계 사생칠지삼도팔란 사은삼류강열이 얼명경가 자성사 노량내외 산재고한 산신제위 영현불자 용왕제위 영현불자 일체제위 지신등일체 강낙인낙대자연유산구혼지영덕 강의열명연 아예재불자 생목 모생멸본 무멸 생멸보나 실상성황조재불자 한해덕 오생멸적 일구 오만 보암 은현연 시청명 여겨 야이가해도 돈정법시 영멸기흥이흥미연승불실력 장법가이제부차양단 소하묘공 징오무제 이제 요령을 논리여 서두로 청하오니 이 요령 소리가 저성세계까지 들려주소서 금일부처님 위실력에 어찌하야 자성사합동전도제법회 초청하원열이영가 이영단에 확림하시라 차비광명이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로운 눈길 이루는 곳에 지옥이 사라지네 거리에 대비 진조이력들 지니 중생들 찰나 중에 성불하도다 간음보살님 신통지력과 지장보살님 분을력으로 지옥세계는 무너지고 연화세계로 변하여지에다 이제 금일 초청하옵각 기연이 영가 등을 위하여 천수일패를 풍성하니 자세히 받아듣고 해탈열반나야 부디부디 겁나 광생하소서이 불로 불어 날다 산다 여우 산다야 불어
보증망
일장 삼오묘묘 귀여체 칠맹멍멍 그냥. 자, 이제 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의식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령 의식을 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조상님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없애고 영단에 이제 다 오셨습니다. 자, 아까 이제 주지선생님께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하는 의식은 관법의식이라고 하고 관욕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한다 이 뜻이에요. 그 몸뚱이가 없는데 뭐 목욕을 하느냐 이 의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과거로부터 습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기 습관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에 따라서 육도 윤회를 방안하는 고통 속에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짠 거 좋아하는 놈, 싱거운 거 좋아하는 놈, 단 거 좋아하는 놈, 단 거 싫어하는 놈, 별까지가 다 있죠. 예? 네? 대답이 없노. 죽으라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배 속에서 나와도 다 행제가 뭐요? 모양이 틀려. 생긴 모양이. 경상도 말로 생긴 꼬라지가 틀린다 이 소리예요. 어?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습관 때문에 틀린다. 그래서 나는 니하고 생각이 틀린다. 견해 차이가 있다 이 소리. 그래서 다 틀려 니나네나. 그래서 오로지 이 세상은 나 혼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 에? 그래서 내 같은 놈이 하나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에? 없어. 니 혼자 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왔다 뭐 혼자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습관에 의해서 지었던 업을 깨끗이 씻는 것이 관법 관욕의식이다. 이해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 사람도 목욕탕 가려고 하면 공짜로 목욕식 줍니까? 공짜로 해주는 건 저 노인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이제 밑에 가서 관법에 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저 밑에 가면은 관 여기 먼저 절한 사람부터 가서 이제 절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부처님 의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1,0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라도 놓고 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저 호텔 사우나 갈락 하면 돈 10만원 드니까 수표는 안 돼. 네, 구도 나니까. 그래서 저 따라서 이제 가서 관법 하세요. 관용 모욕 지키면 됩니다. 이내 항요사 내에 초청하옹각강 여리영가와 인연이서 함께한 여러영가 등과 인간계와 그 밖에 모든 세계영가 등을 청하여 이제 이 도량에 함께 이르시니 대중이 부처님의 수성하온 관요법단을 마련하고 금일영가님 등을 관욕실로 인도합니다.